8월 3일 목요일입니다. 이 사드 있잖아요. 이 사드, 이 소식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장성들 모임인 대수장이라고 있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장군들 해가지고 대수장. 여기서 이 사드를 갖다가 고의 지연한 문정부를 갖다가 파헤쳐라. 의혹을 파헤쳐라. 왜 고의로 지연을 했는가? 국가안보가 일각의 촌음에 달려있는데 그 운명이 그렇게 사드 없이 우리가 1년을 어떻게 지났는가. 만약에 핵폭탄을 미사일 공격을 하면 우리는 꼬딱없이 죽게 돼 있었습니다. 왜? 문재인 때문에. 문재인이 사드를 갖다가 3불을 했지 않습니까? 중국에 가서 약속했잖아요. 3불 사드 MD 하지 않겠다. 일본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 세 가지. 그 다음에 일한 사드 운영하는 걸 하지 않겠다 까지 했단 말이죠. 이 문재인은 어떤 인간입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습니까? 아니면 뭐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중국에서 임명한 그런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사드를 우리 국민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사드를 갖다가 고의 지연을 했을까요? 이제야 드디어 문재인 정부의 의혹을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하고 공식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이 내용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감사원도 감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대로 문정부의 국가 안보를 해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했던 바로 그 아찔했던 그 지난 5년간의 이 사드 고의로 지연시킨 문재인 정부의 모든 의혹을 면밀히 조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아주 만시지탄합니다. 우리가 사드 잘 알지만 사드가 뭐가 좋으냐, 이 국민들은 사드가 왜 필요하고 왜 좋은가 이걸 갖다 여태까지 숨겨왔습니다. 문재인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드 그냥 그런 말만 했죠. 우리가 킬체인이 있을 때 쉽게 얘기하면은 미사일을 걔네들이 이동을 이렇게 해가지고 미사일 쏠라 미사일 대가 나오게 돼 있죠. 이 미사일의 움직임을 갖다가 이 사드가 포착하는 겁니다. 사드가 다 포착하고 있습니다. 그럼 포착해서 쏠려고 딱 하고 딱 발사하면 바로 킬체인이 준비된 미국의 일본의 한국의 이 정찰력이 말이죠. 이 세계에서 최고 아닙니까? 한미일 정찰력은요. 이거는 아무도 말길 수가 없는데 특히 미국 보십시오. 벌써 여기 미세한 움직임까지 다 하는데 사드 움직임은 완전히 사드가 이 미사일 움직임은 다 방 그리고 총알을 이렇게 쏘지 않습니까? 미사일을 탁 발사하면 발사 지점이 당장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그 지역에서 바로 원점 타격, 킬체인입니다, 그게. 여기 넘어오기 전에 거기서 폭발시켜버리는 이게 사드. 그래서 중국이 사드를 그렇게 무서워해서 사드, 혹시 사드가 자기네 중국을 돌릴까봐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 이 국민의 생명이 달려있는 이것을 거부한 사람이 바로 문재인 아닙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사드의 국내 정식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그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어저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얘기는 벌써 조사 착수를 가능케 하는 그런 결정, 결론이 나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서 그랬습니다. 경북 성주기지가 정상화 조치는 한미연합방위태세하고 주한미군의 안정적 임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하는 조치다. 이런 조치를 고의로 지연한 의혹이 만약에 문재인 정권에 있었다면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국민들께 관련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드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발언은 감사원이 문정부 사드 배치 고의 그 지연
그런 의혹에 대해서 감사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달 31일 전직 군 장성들 모임인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소위 대수장이라고 그러죠. 이 대수장이 감사원에다가 문정부 당시 청와대 국방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예비역 장성단은 결국 문정부가 2017년 10월 중국의 산불 일환을 약속한 것은 아닌지 등을 감사해달라고 했습니다. 산불 일환. 우리 정부가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 아까도 말씀드렸죠. 참여하지 않고 또 운영하는 것. 사드가 중국을 겨냥하지 않도록 이 사드 운영을 제한한다는 것.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중국 정부는 문재인이가 이걸 공식적으로 약속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예비역 장성단은 2019년 10월에 문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정식 배치를 위해서 거쳐야 할 절차 등 환경 영향 평가를 의도적으로 뒤로 미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드로 인해서 전자파 소음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조사 결과를 감춘 게 아니냐, 바로 사드 관련 문서를 부당하게 파괴한 것도 아니냐 이렇게 감사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예비역 장성단의 청구를 접수한 감사원은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죠. 이건 국가 안보와 관련된 가장 중요하고 그들이 누굽니까? 예비역 장성단들이 국가 안보의 초일선에 있었던 지휘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감사원은 뭐 대통령실이 뭐 입장이 어떻다 어떻다 하고 관계없이 절차에 따라서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항인 만큼 신속하게 착수 여부가 결정될 거다 이렇게 밝힙니다. 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조금 늦었지만 우리가 이제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싸움에서 이긴다. 슬로우,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좀 가지만은 잡는 건 확실히 잡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위 극좌파들의 이 준동을 꽉 잡아야 됩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냥 다 잡아서 이제 대한민국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끝까지 수호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극좌파들을 완전 소탕을 해야지, 불완전 소탕을 하면 이들은 또 고개를 언제라도 쳐듭니다. 살모사는 머리를 쳐 없애버려야 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재기불능하게 만들지 않으면 이 독버섯처럼 나온 이 극좌파들은 압력을 해서 또다시 사회를 혼란시키고 기회만 있을 때마다 혼란시킵니다. 그래서 이번 카르텔 조성과 더불어서 이념 카르텔 조성에서 국가를 적대하는, 항적하는 반국가 세력들도 졸지에 전부 다 겨냥을 해서 아주 뿌리를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이 많은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국가안보 획득했죠? 안전하게 해놨죠? 사드 이제 더 가져올 것이죠? 국민들의 안보선을 갖다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 지금 보십시오. 외교안보는 대한민국 지금 국격이 벌써 딱 한 단계 올라갔지 않습니까? 나토에서는 계속 대한민국을 초청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우크라이나 가서도 그 우크라이나 거기 들어가기 힘든데 그 생명을 걸어놓고 들어가가지고 기차 타고 뭐 타고 자동차 타고 위장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젤렌스키와 회담하면서 얻어낸 게 뭡니까? 탁! 재건사업에,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와주십시오! 한국을 특별히 좀 와달라고 한 젤렌스키의 그 말. 그러게끔 윤석열 대통령은 환경을 조성했죠. 그런 소위 유엔의 어떤 그 방향에 똑같은 그런 인도주의적인 사고를 그대로 대통령이 팔리시를 했습니다. 정책을 해서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정책을 아주 클리어하게 모든 동맹국들에게 신뢰를 줬습니다.
특히 거기 폴란드 그 접경하고 있는 후방지, 그러니까 후방지역이죠. 우크라이나의 후방지대. 모든 무기라든가 이런 것은 폴란드에서 이렇게 다 공수하고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이것을 이 폴란드 대통령도 대한민국을 지금 무기를 얼마나 사드립니까? 그러면서 둘이서 아주 극적으로 아주 인간적으로 가까운 대통령과의 관계들을 다 맺어놨습니다. 근데 폴란드 대통령도 어? 한국이 예?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어? 이 재건 우크라이나 재건에 우리 둘이가 힘을 합쳐서 폴란드와 코리아가 힘을 합쳐서 저기 재건을 해야 된다. 이 재건 프로젝트가 엄청난 겁니다. 자, 이렇게 국가 돌아다니면서 국가 이익을 위해서 정말 촌놈을 아끼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 이 국내에서는 저 거짓말, 에? 왜곡 선동하는 극좌파들 그 준동 속에서도 할 일을 다 하고 다녔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몇십조 전부 수주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나토에 가서도 관계국들과 몇십조 수주. 또 어디 가서 폴란드에 가서도 또 수주. 중동 어디 여기서도 수주 빈살만도 오고 아주 엄청난 대한민국이 이제 활성이 되고 있다. 이런 대한민국을 지금 완전히 부활시킨다고 할 수 있는 이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뽑은 피플스 프레지던트 소위 PP. 예, 제가 얘기를 명명을 했다고 그러죠. 국민의힘의 대통령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분은 국민의힘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들의 대통령이에요. 국민들. People. People's Party. 이 정당의 대통령이 아니고 솔직히 얘기해서 국민들이 다 뽑아서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그가 검찰총장 돼. 그가 단호하게 이 독재 문재인 독재 정권과 싸워서 법과 원칙대로 해나가는 그것을 보고 저 사람만이 대한민국을 앞으로 문재인 정권 이 속은 이 문재인 정권 국민을 속힌 이 문재인 정권을 이 극좌파들의 이 마각이 드러난 이것을 심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PP, People's President가 된 겁니다. PP입니다. 우리가 받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가야 됩니다. 대통령과 함께. 딱 함께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번영하는 대한민국으로 이 특히 또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대한민국으로 우리는 함께 가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는 미래가 아주 좋습니다. 그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입니다. 성공적 대통령 수행입니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하는 성공적 수행. 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네, 저는 뭐 이제 여담이지만은 이번에 해외 순방하면서 대통령이 이렇게 아침에 조깅하는데 저쪽에서 아메리칸 파이가 계속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같이 그 모여 있는 외국인들이 그래 가지고 또 일거에 또 이게 외교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미국 의원들이 그냥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고 해 가지고 완전히 친교 그러면서 외교가 성숙돼 버렸고 국가 이익으로 그것이 돌아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국민들은 그렇게 대통령 잘 만나야 어깨가 뿌듯한 법입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들 잘 만났습니다. 우리의 영웅 두 분이 있지 않습니까? 건국의 영웅 이승만 대통령 없었으면 대한민국 자체가 없어요. 예. 산업화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다면 말이죠. 대한민국이요? 벌써 넘어갔습니다. 밥도 못 먹고 벌써 빈국으로서 예? 대한민국이 벌써 문을 닫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지금 10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G7에서 매번 한국을 초청합니다. 그것은 다음에 넥스트 G8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지경입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미래는 아주 밝습니다. 저는 아주 밝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잘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그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의 그 고도 성장을 이어받은 이 전두환 대통령이 팔리시를 얼마나 잘했습니까? 전 대통령 그분을
특정 사람들이 아주 미워하고 민주당이 제일 미워하지만 그분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한강에 이 기적을 낳은 이 소위 박정희 대통령의 그 산업화 영웅에 바로 그것을 유지 발전시키는 데 뒤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성과를 거뒀다는 것. 앞으로 전두환 대통령은 재평가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크게 대한민국의 큰 인물로서 남을 것이다. 두고 보십시오. 제가 장담을 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수호자로서의 대한민국 기록에 대한민국을 획기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획득시키고 국가 발전을 시킨 대통령으로 반드시 이름을 날릴 것입니다. 역사에 남을 대통령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역사에 남을 대통령을 이 두 영웅 대통령 말고 전두환 대통령,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두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특별하게 대한민국을 극좌파들로부터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사회주의자들로부터 전체주의자들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해낸 바로 그분이 앞으로 어떤 반열에 들어갈지 아무도 지금 예측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분은 대단한 인물로 평가될 것이라는 그 확신 그겁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동행합니다. 대통령과 함께 동행하는 국민들은 대통령도 행복하고 국민들도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극좌파들과 싸워서 저 민주당 소위 반국가 세력들과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한 점의 오류 없이 격파를 해야 됩니다. 네, 네, 여러분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